따로 먹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. 편의해 줘요. 네네, 오시면. 구독티콘 지금 더 못 늘릴걸? 나 가봤는데 늘릴 수 있는 창 없는 것 같던데. 야 그거 알아? 그리고 내 남동생이 이제야 내 머리 물어봤다. 나 지금 머리 한지 한 날 넘었잖아. 근데 범규가 갑자기 나한테 오늘 아침에 누나 그 흰머리는 뭐야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저기요 죄송한데 저 머리 한지 겁나 오래됐는데 지금 물어보신다고요?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막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안 물어본 거래. 어이없어 진짜. 아니 한지 진짜 겁나 오래됐네. 저한테 진짜 관심이 없나봐요. 진짜 관심이 1도 없나봐. 홍대 민트카페 가고 싶다고. 민트카페가 있어? 홍대 헬로키티 카페는 봤는데 내 친남매인지. 그래 초밥 사줄 때만 관심 가져. 맨날 초밥만 먹고 싶대. 너무 싫어 진짜. 맨날 비싼 것만 먹고 싶어해. 내가 저번에 제일 킹받은 거 말해줄까? 내가 그 범규랑 고기 파티한 날 있잖아 집에서. 내가 고기 먹는다고. 그래서 내가 집 가는 길에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샀어요. 근데 조범규가 나한테 소고기 먹고 싶다고 했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소고기를 사갔어. 근데 걔가 갑자기 소고기 막 먹고 나서 돼지고기 먹더니 역시 돼지고기가 짱이지 이러는 거야. 갑자기 역시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다고. 그래서 내가 진짜 갑자기 어이가 없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야 너가 너 소고기 먹고 싶다며? 그랬더니 자기 사실 원래 돼지고기 좋아한대. 근데 그냥 조금 땡겼던 거래. 그래서 내가 진짜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아니 진짜 저번 게 중얼이 걷어야 돼 진짜. 응? 어이없지 않아? 그래. 그래서 내가 소고기 내가 왜 샀는지 의문이 드는 거야. 심지어 걔가 소고기 먹고 싶다 해서 소고기 좀 많이 샀단 말이에요. 근데 갑자기 소고기 다 먹고 나서 돼지고기 한 입 먹더니 역시 돼지고기가 짱이지 이러면서 역시 난 돼지고기가 좋다고 해서 내가 야 그게 아니라 네가 소고기 먹고 싶다며 이랬는데 막 돼지고기가 짱이라고 막 진짜 어이없지 않아? 진짜 돈만 썼어. 돈만 썼어. 돈만 돈만 써. 그니까 그런가 봐. 식비 많이 들어가요. 저 진짜 솔직히 저 진짜 걔 오고 나서 저 진짜 돈 몇 배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진짜. 그리고 집도 개판되고 진짜.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나 혼자 있으면 괜찮거든.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나는 어지럽힐 게 딱히 없잖아. 근데 진짜 걔 막 그 나 그게 너무 짜증나는 게 거실에서 자고서 그 쇼파베드 다 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불이랑 그거 베개 다 놓고 그 다음에 다 펴놓은 다음에 내가 저녁에 올 때까지 그거 펴놓고 있어. 진짜 그래서 내가 너무 짜증나서 범규야 이거 좀 접어놓으면 안 돼? 아니 이거 좀 안 잘 땐 좀 접어놔. 네 접어놔 이랬는데 요새 컴퓨터 싸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전화해서 집에 가라고 할 것 같다고. 근데 할 수가 없잖아. 하여튼 그래서 너무 짜증나가지고. 아 저는 일단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이 제일 먼저 보이는. 그리고 환기도 안 시켜. 나 진짜 걔 오고 나서 약간 집에서 약간 이상한 냄새 난다니까. 아 진짜 범규한테 미안한데 아 약간 자꾸 진짜 원래 그런 냄새가 난 적이 없어요 집에서. 아 자꾸 이상한 냄새 나는 거야.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아 대체 이 냄새가 뭐냐고 진짜 짜증난다고 이러면서 내가 범규야 일단 누나 나가면 너 무조건 문 다 열고 있어 이랬어. 아니 내가 창문 다 열어놓으라고. 내 방이고 뭐고 그냥 창문을 싹 다 열어놓고 있으라고 했거든. 그랬는데 아니 범규가 뭐가 불쌍해 그게 아니라 진짜. 왜냐면 저희 집이 커튼이라도 안 쳐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냐면 이게 커튼을 다 쳐놓는단 말이야 1층이라서. 그래서 좀 답답해서 무조건 환기를 잘 시켜야 돼요. 근데 진짜 하나도 안 해놓고. 근데 내가 오늘 걔한테 빨래 돌리고 넣으라고 시켰는데 과연 내가 집에 갔을 때까지 했을지 과연 밥값을 했을지 두고 보겠어. 야 오늘도 뭐 야 내가 투모니터를 사는 게 아니었어 얘들아. 그 새끼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. 오른쪽에 롤 켜놓고 왼쪽에 수업 듣고 있더라.
2모니터. 야, 2모니터 괜히 샀어. 어? 그래서 내가 그냥 너는 공부를 하는 거니 수업을 듣는 거니? 이랬어. 내가 그랬더니 막 그냥 하하 이러면서 넘어가. 어서 오세요. 몇 번 더 하세요? 필요하세요?